수익은 줄었는데 임대료 부분이나 이제 뭐 지출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사실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도 열심히 벌어야죠. 저희 센터는 단체 수업이 원래 메인이고 PT가 서브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단체 수업을 아무래도 회원님들이 불안해서도 있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회원님들 수가 3분의 1 이상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PT를 하더라도 단체 수업만큼 회원님들을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타격이 굉장히 좀 크긴 해요. 단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번에 20명 이상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명이서 운동을 하고 그게 다섯 타임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출석 인원이 뭐한 예를 들어 적으면 80에서 뭐 100명 이렇게 됐었는데 PT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많이 받아봤자 2명?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진짜 풀로 다 해도 네, 출석 인원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PT를 하면 금액대가 단체보다는 조금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은 더 힘들고 매출은 반 이상 준것 같아요. 요가 강사 사실 시작할 때첫 직장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면은 제 일을 한 지는 9년 차가 됐는데 일하던 곳을 제가 인수를 한 지는 지금 5년 차가 됐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 수업 듣고 건강해지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 가족 같은 것 같아요. 회원님들도 엄청 가족 같고 유대 관계도 엄청 돈독하기도 하고 해서 거의 제2의 집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실내 체육 시설이 1, 2, 3차 이렇게 해서 재난 지원금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1차는 다행히 받았었고요. 2차는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해도 반밖에 못 받고 3차는 아직 이의 신청 중에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센터 주변으로 엄청 한번 확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임의로 한 2주 정도 쉬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저희가 병원 건물이다 보니까 같이 시자에서 쉬었다가 이제 아 다시 해볼까 했는데 국가에서 쉬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2주 쉬고 그리고 공문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총쉰 거는 4개월 정도? 처음에는 진짜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회원님들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저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엄청 오래 이렇게 수업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회원님들이 가족 같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 안 아프게 나중에 이제 결국 돌아와서 제가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했어요. 저희도 진짜 안 힘들었다고 그냥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처음에 흔들리긴 했었어요. 근데 폐업을 하려면 철거 비용이라든지 환불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회원님들이 항상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저 놔두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걸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 폐업은 안 되겠다. 어떻게든 유지하자. 이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수업을 했을 때 그냥 너무 재밌기도 하고 회원님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헬스장이나 이게 체인점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선 지급이 되는 편인데 저희는 실내 체육 시설이지만 헬스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이거밖에 못 준다. 이렇게 그때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쉴 때는 너희는 실내 체육 시설이다. 근데 지원금 받을 때는 너희는 헬스장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차별을 받았었거든요. 이의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처리는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냥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단체 수업을 할수 있을 거라는 사실 희망은 조금 없긴 없거든요. 이게 물론 백신이 맞는다고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사실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국에 맞는 대처 방법을 생각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